하라는 얘기예요. 둘 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렇게 해서 봐봐. 니너 A, 너 B죠. 니너 A, 너 B. 얘는 이너. 이너 또는 뭐 이렇게 쓰지 말고 나 또는 뭐 내 뭐 이런 것들을 쓰고 either A or B 했죠. 그치? 얘랑 같은 말이 얘가 not either인가. 그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생략 가능하다고? either가 생략 가능한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그치? A or B는 either가 생략이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either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하면 not or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상현이는 이런 거 잘하잖아. 그치? EX 플러스 EY는 E로 묶고 X 플러스 Y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E가 뭐야? 부정어가 되겠죠? 부정어. 뭐 이런 식이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A or B가, A or B가 X 플러스 Y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D번이에요. Settle down, 정착하다죠? 그건 쓸까? 나는 보스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무데나 살아도 돼. 그러니까 리버스 웨이, 거꾸로의 방식이다. 말하는 것은, 그치? 말하는 것, 그게 뭐야? 나는 도시나 시골이나 어느 쪽에서도 정착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라는 얘기죠. 자, 다음. 나는 몰라요. 그 보스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항상 내가 힘든 일을 하도록 시켜요. 그랬더니 그녀는 화가 났어. 너 때문에. 왜냐하면 너가 불평하잖아, 모든 것을. 그러니까 from now on, 지금부터죠. 지금부터라는 얘기는 뭐야?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야겠죠. A번. as 동그라미 척, 양태죠. 뭐뭐대로, 그녀가 말하는 대로 단지 해라. 즉, 불평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자, 다음 A번이죠. 솔루션이에요. 그치? 그녀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고, B번이 중요해요. pay off가 뭐니? 갚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pay off. 인디엔다면은 빚을 모두 갚답니다. 빚을 모두 갚다. 기억하고. 자, 50번. 헤이빌, 믿기 힘든 소문이 있어. 그 소문이 go around, around 이곳저곳 여기저기 가는 거니까 떠돌고 있는 거죠. 최근에 톰에 대해서 떠돌고 있는 믿기 힘든 소문이 있어. 나도 그거 들었어 역시. 그러나 너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글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동의해.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네. 동의하는 말이 나와야겠죠? A번. 너희 소망은 내 명령이다. 너희 소망은 내 명령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지 라는 뜻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지. 그치? There is no smoke with fire. 이거 B번이죠?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10번은 모든 일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 자, D번은 뭐지?
당신이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물지 말아라. 적당히 처먹으라는 얘기죠. 즉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라 하는 얘기고. 자, 다음. 자, 51번. 누가 상을 탔는지 너 아니? 그들이 그 상을 신비에게 주었어. 그랬더니 블랭크가 나고 나는 희망했는데, 애니가 그것을 탈 거라고 희망했는데, 신디가 탄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B번이죠. 참 안 됐구나. 나는 애니가 탔으면 했는데,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 자, 52번. 그럼 쭉 가서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자. 뭐가 있어? 사방이 온통 물천지예요. 지금 뭘 도와드릴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난 룸이 나오고 있고 문제가 생겼어. 왔어. 세탁기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방이 전부 다 물천지다. 그치? 라고 얘기할, 내가 꼭 갈게요. 자, 답은 B번이죠. 문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니까, 문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답은 B번. 이제 53번부터는 외래 문제입니다. 외래. 학기말을 어떻게 보내고 있니? 어플, 끔찍해. 많은 것들이 키핑, 상태 유지죠. 나를 바쁘게 해. 얘가 키겠죠. 그치? Why? 이유를 물어보고 있네. 그치? Why 다음에 왜? 나는 보지 못했는가이구나. 그것은. 자, that's why가 나오면 얘가 뭐죠? 원인이죠. 그치? 그 이하가 결과죠. 네가 바쁜 것 때문에 그 결과 내가 보지 못했구나. 요즘에 너를 많이 보지 못한 이유구나. 1번이죠. 자, 설명 안 해도 되죠? 얘, 기본은 지각동사라서, 얘가 지각동사로 쓰고, 목적은 목적격 보호로 쓴 거예요. 네가 일하는 걸 보지 못했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A번이죠. 자, 54번. 지난번 너희 직장을 네가 왜 때려쳤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니? 그랬더니 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길 원했어. 그랬더니 A가 어떤 징계 문제 또는 동료와의 문제가 있었니? 그랬더니 그와 같은 건 어떤 것도 없었어. 나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야. 사임한 거야. 블랭크 다음에 투 나오고 있죠. 투. 나의 이전의 임플로이, 고용주니까 뭐 사장 정도 되겠죠. 사장주. 무엇에 대해서? 미래의 퍼티큘러스. 특별함이 아니라 이때 퍼티큘러스는 상세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상세한 내용. 더 많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의 이전의 사장에게 블랭크. 자, 상윤이 몇 번 했죠? 그렇지. C는 request 목적어 투구 정사를 써야 돼요.
얘가 뭐 하도록 요청하답니다. 얘 to는 전치사죠. 문법적으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답은 B? 이제 딱 외래 문제 딱 들어가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구나.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된다. Refer to A의 즈비는 A를 B라고 언급하다죠. Refer 말하다. 그지?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이렇게 배웠었잖아. Refer to A의 즈비. Refer A to B는 A에게 B를 알아보도록 하답니다. A에게 B를 알아보도록 하나. 그러니까 A를 시켜서 B를 알아보고 조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나, 조회하도록 하나. Refer A to B는 그래서 이때는 Refer to가 뭐로 쓰인 겁니까? 오형식으로 쓰인 거죠. 목적어, 목적격보로. 이때는 삼형식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A를 시켜서 B를 알아보도록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B번이세요. D번. 그럼 네가 사장한테 알아봐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뭐 이제 그러면 됐지. 자, 55번. 너 들었니? 엘렌이 지난주에 이사했다는 거 들었니? 응.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녀가 왜 고르지 않았는지를, 더 큰 아파트먼트를 고르지 않았는지를. 그랬더니 그녀는 블랭크에야만 해서 더 작은 아파트. 자, 왜냐하면 그것은 훨씬 더 가까웠어. 그녀의 오피스에. 자, 상윤이 몇 번 했어요? B 세틀 포죠. 세틀 다운 하면은 뭐지? 정착하다, 해결하다. 그치? 떠돌다가 정착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 자, 세틀 포에서 포는 방향이 전치사로 있지만은, 그치? 어디 어디를 향해서 목적도 있죠. 사물의 용도를 나타낼 때 포 ing를 쓰죠. 사람이 뭐뭐하기 위한이면 투부정사를 쓰고, 사물이 뭐뭐하기 위한이면 포 동명사를 쓰죠. 포명사나. 또 포가 무슨 뜻이 있죠? 이유의 뜻이 있죠. 뭐 때문에. 비난, 칭찬, 감사, A 포 B를 쓰잖아. 뭐 때문에 A를 칭찬하고 비난하고 감사하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유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뭐 때문에 정착하다. 내가 여기에 정착을 했으면 좋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착이 할까? 내 생활에 만족하냐. 그치? 만족이 안 되면 정착을 못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정착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에 만족했기 때문이죠.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족하다. 세트 이유로 정착. 세틀 포, 만족하라. A번은 뭐니? Take down, 무너뜨리다. 그치? 뭐, 콧대를 꺾다. 이런 뜻도 있지만, 받아줬다라는 뜻도 있죠. 아래쪽에 취하는 거니까, 받아줬다라는 뜻도 있고요. A번, take down은. C번은 peel after.
뭐뭐 뒤에 뒤에서 뭔가를 만지고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만지면 뭔지 잘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생긴 거 보니까 예민해 이러면서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만지면 잘 모른다는 얘기야. 그치? 뒤에서 느끼고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찾다예요. Peel after 더듬더듬 찾다. 자, look over가 나왔는데 우리가 look at을 쓰면 at은 목표의 at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뭔가를 저기 이렇게 보다라는 뜻인데 over를 쓰면 over라는 게 위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넘어서라는 뜻도 있어요. look over 넘어서 또는 뭐 넘겨서 그래서 대충 훑어보다 검토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뭐 이렇게 뭐 책갈피도 보면 이렇게 넘겨서 보자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대충 훑어보다 저기 검토하다 이런 뜻이죠. look for는 for가 아까도 얘기했죠. 방향의 전치사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 어디를 막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찾다가 되는 거죠. 무언가를 찾다. 그치? look after는 뭐니? look after. 네, 우리 이제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애기가 뒤에 있어. 그럼 뒤를 이렇게 바라보는 건 뭐야? 돌보는 거죠? 그치? 뒤를 바라보는다는 얘기는 돌보는 거니까 look after는 돌보다죠. up to를 쓰면은 up to가 뭐뭐까지죠? 뭐뭐까지 끝까지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예린이가 나를 보는 것처럼 그치? 끝까지 나를 보는 거야. 비웃는 건 아니지? 예, 존경하다죠. 그치? down 하면 아래쪽을 이렇게 막 훑어보는 거는 이제 무시하는 거죠. 뭐, 지금 뭐, 더가 나와, 저기, 애프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애프터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뭐뭐 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상윤이가 학교 갔는데 친구하고 싸웁니다. 쉬쉬, 학교 뒤에서 봐.